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5월 25일 기준 누적 유증상자 6,329명 추가되어 16만 320명, 누적 확진자 2명 추가되어 3,042명, 치료 중 환자 57명, 누적 완치자 7명 추가되어 2,928명, 누적 사망자 1명 추가되어 57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6월에 시행될 3단계 완화 조치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복싱 경기장, 마사지샵, 스파, 영화관, 연회장, 학원 등이 재개장될 예정이며 펍, 술집, 야간 유흥업소는 영업 제한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솜삭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부터로 1시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태국 내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10명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어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컴퓨터 시스템 보안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태국 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타이차나 어플을 다운받는 링크라면서 가짜 웹사이트가 배포되어 멀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짜 웹사이트는 타이차나 웹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졌으며 파일 다운로드 시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멀웨어가 설치됩니다. 현재 타이차나 어플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차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가짜 타이차나 어플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월 24일 슈퍼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태국 국민 83.5%가 정부 구제책의 3개월간 5,000바트의 지원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80.9%가 전기세 인하 정책에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라요 총리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93.3%의 국민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6.7%는 총리 한 사람을 위한 성과라고 답했습니다. 태국의 부호순위 1위인 CP그룹은 태국 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마스크 생산 공장을 만들어 무료 마스크 생산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CP그룹은 약 1개월간 250곳 이상의 병원에 총 312만여 개의 무료 마스크를 전달하여 코로나 사태에 의료진들이 마스크 부족 현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촌부리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일 연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촌부리주 안에 있는 파타야시는 40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촌부리는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이래 총 87건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파타야는 전 세계적으로 유흥 및 관광산업이 유명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자들이 찾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태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도시가 폐쇄되어 현재는 수만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질병관리센터는 6월에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개장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빗 장관은 원숭이에 대한 백신 시험이 성공하면 8월 이후에 인간 시험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긴꼬리 원숭이로 백신 시험을 하기 전 기니피그에서 mRNA 백신을 테스트한 결과 인간과 유사한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다음 테스트 단계로 3개월 동안 원숭이에게 계속 시험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수빗 장관은 현재 3가지 테스트가 모두 성공하면 인간 시험 단계를 시작할 것이며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요 총리는 태국 내 물 부족 위기 사태를 인지하고 각 관련 기관들의 수원 조달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 부족 솔루션으로는 지하수 충전 시스템 500곳과 빗물 저장 시스템 30곳 등 전국 29개 주의 관무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지하 오물을 개발하고 저수지를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충분한 물의 양을 늘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히틀러의 애완동물로 알려졌던 악어가 84세 나이로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지난 22일 숨졌습니다. 5월 25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세턴이라는 이름의 이 악어는 독일 나치당의 히틀러가 소유했던 악어였으며 지난 22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턴은 1943년 11월 23일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 베를린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벨레 책에 의하면 3.5m 크기의 이 악어는 1946년 영국군이 발견할 때까지 전쟁 중에 스스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도 세턴이 이 기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 동물원으로 옮겨진 세턴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으며 84세의 노안으로 숨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성명을 통해 세터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며 이례적으로 장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야생에서 악어의 평균 수명은 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차브리 파인아트라는 고고학자팀이 카오 쌈너이엇 국립공원의 반푸너이 동굴에서 2000에서 3000년 전인 선사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동물 벽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동굴의 입구는 해발 125m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4개의 다른 입구들이 나오며 동굴 입구의 폭은 약 9.5m입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첫 번째 벽화는 높이 3.8m, 길이 7m의 검정색 바탕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발견된 벽화의 이미지는 주로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들로 작은 크기와 큰 크기가 있으며 신체에 장신구와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벽화는 석회석 얼룩에 의해 파괴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그림들은 색상이 매우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아직 20개의 동굴을 더 확인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